논쟁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은 뛰어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객이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망설인다면 논쟁을 피하고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마법의 질문을 사용해보세요. 마법의 질문 전략. 예시 상황,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고객. 고객의 의견 경청.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마법의 질문 던지기. 그럼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의 중요도가 100점이라면 기능의 중요도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구체적인 예시와 접근법입니다. 예시 1. 전자제품 판매. 고객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매를 망설임. 이 제품 디자인이 별론 것 같아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 중요도가 100점이라면 이 제품의 기능 중요도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가구 판매. 고객의 기능은 좋지만 디자인이 별로라고. 이 소파 기능은 좋은데 디자인이 별로예요. 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의 중요도가 100점이라면 편안함과 내구성의 중요도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자동차 판매. 고객이 차량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음. 차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의 중요도가 100점이라면 안전성과 연비의 중요도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의 효과 극대화. 고객의 생각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고객이 디자인에만 집중했던 시각을 기능, 안전성, 내구성 등 다른 중요한 요소로 분산시켜줍니다. 질문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논쟁 회피.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합니다. 고객과의 논쟁은 세일즈에서 피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신 마법의 질문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세요. 그럼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의 중요도가 100점이라면 기능의 중요도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은 고객이 제품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재고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고객과의 원활한 대화를 유지하고 성공적인 세일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